태백선 기차를 타고 사북역에 왔습니다.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기차는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네요. 플랫폼에 광차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북 지역은 과거 광산촌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이제 사북역 건물 방향으로 가봅니다. 아담한 시골의 기차역 느낌인데요. 두 분이 기차 티켓을 예매 중이었습니다. 건물 창밖으로 기차 플랫폼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열차 시간표와 운임표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본 사북역 건물입니다. 건물을 나오면 이렇게 사북역 마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고안역과 마찬가지로 지대가 높은 편입니다. 경사로를 통해 내려가다 보면 정선 관광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경사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북역에 딱 1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요. 이번엔 어떤 느낌일지 기대됩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사북 지역을 신나게 다녀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